네,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오늘은 그 세종대왕의 유학 정치. 일반적으로 그 유학, 뭐, 유학사 이런 데 세종대왕을 다루지 않는데요. 학자가 아니다. 학자만 다루라는 법이 없는데, 그 당시 학자보다 세종대왕이 훨씬 더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루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종대왕을 좀 봐야 되는데, 그 공자 말씀하셨다. 위정이덕 비어북신 거기소이 중성공지.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비유하면 북극성 같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뭇별들이 그 별을 향한다. 그 북쪽 하늘에 보면 북극성이 있는데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북극성을 향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죠. 하루에. 이 별도 이쪽으로 향합니다. 이 별이 이쪽으로 향하지 않고 이쪽으로 향하면 이렇게 가버리겠죠. 그런데 하여간 이 북극성을 향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극성에 가려면 1위로 가면 될 텐데요. 그러면 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별이 존재하면서 계속 북극성을 향한다는 것은 회전을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90력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요. 덕을 가지고 정치하면 북극성 같이 돼 버린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덕이라는 건 뭐냐면 덕이 뭔지 아십니까? 덕 많이 쓰는데요. 도덕적이다. 뭐 덕이 있다 없다. 예. 악덕이다. 뭐 덕 많이 쓰죠. 도덕군자 뭐. 그 덕은 그 본래 마음을 변치 않고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본래 마음대로 실천을 합니다. 본래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면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고 양심을 왜곡하는 사람, 양심을 팔아먹고 욕심으로 빠지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죠. 그 양심이라는 건 하늘 마음인데요. 하늘 마음은 한 마음이고 모든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모죠. 부모.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한테만, 자기 아들, 딸한테만 하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여기 시골에 가만히 계셔도요, 이 아들 딸들이 이렇게 그 도시로 이렇게 퍼져나가 있어도 마음은 전부 이쪽으로 갑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치면 우리 부모님 괜찮으시려나, 그 걱정부터 하는 거죠. 자기 걱정은 뒷전이고요. 갑자기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지면 감기 안 들리셨나 모르겠다. 요새 같으면 이제 불이 나게 그 핸드폰으로 할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고 걱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늘 부모한테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부모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내가 잘못되면 오히려 좋아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부모는 그 반대니까요. 내가 슬프면 먼저, 내보다 더 먼저 울어 죽어요. 내가 아프면 더 아파하고, 내가 밥을 못 먹으면 같이 굶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바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무나 그리운 겁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인데요.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 중에 목숨까지 바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자기에게 더없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언제나 생각이 나는,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여기로 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이제 많은 사람 중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그렇진 않더라도 친구가 여러 있어도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근성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설레고요. 보면 막 기분 좋고 설레고 달려가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애인이라고 하죠. 애인. 그러니까 애인은 꼭 남녀 사이에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 다 애인입니다. 이웃집 할머니를 만나면 괜히 기분 좋고 마음이 설렌다. 그러면 애인인 거죠. 그러니까 10살짜리 애하고 70노인하고도 애인일 수가 있고요. 어제 우리 동창회를 했는데 70노인인데 박상 늙은 이 노인인데 저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딸이 조금만 늦어도 전화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러고요. 이건 애인인 거죠. 그러니까 막 행복해가지고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이제 그 상처하고 이러니까 외로우니까 또 더 달래주고 그래서 같이 잔대요. 한 방에서. 술 많이 먹고 오면 같이 안 잘 거야? 뭐 이러면 또 이제 혼자 그만 먹을게 이러고 가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 다 애인인 거죠. 애인을 우리 글자로 딱 한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좋으면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좋으면 안고 싶고 더 좋으면요 이고 다니고 싶어요. 땅에 들어 막 걸어 다니는 것도 막 안 되고 막 이고 다니고 싶어. 이고 다니고 싶은 사람 예. 임입니다. 임. 그래서 애인을 한마디로 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아들 딸한테 님이죠. 님. 막 이고 다니고 싶고 업고 다니고 싶고 이런 사람인데 그건 우리한테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부모는 우리한테 남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로 여기는 마음인데 모든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애인인 거죠. 모든 사람의 애인이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한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애인인데요. 모든 사람의 애인은 거룩하죠.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다. 한 글자로. 예. 임금입니다. 임금. 너무나 설레는 이름이죠. 임금. 그 당군 왕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왕금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왕자 같은데 이게 임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금자죠. 금. 네. 당군 하고, 요 군이 군으로 발음하면 안 되고, 임금이다. 그래서 이건 발음 기호다. 이렇게 보는데요. 임금이다. 그래서 그 덕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모든 국민의 거룩한 애인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 그 힘든 먼 시골에 그 추석 때 이럴 때 차표 끊기도 힘들고 또 운전을 해가면 시간 많이 걸리고 고생고생해서 가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엄청난 손해거든요. 시간 낭비 고생하고 용돈 드리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뿌듯합니다. 임금이라면 내가 설레고 좋아하는 임금이라면 나라에 세금 내면 뿌듯하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절세 잘하는 거. 야,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깎아서 드릴까? 이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게 세금 낼 때 뭔가 뜯기는 기분이다. 그러면 정부가 강도인 거죠.
근데 세계에 안 그런 정부 있습니까? 온 세계가 강도 정부죠.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 세금 뜯어가지고요. 강제로 내기시라는 거를. 그걸 가지고 자기 돈인양 막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절에는 임금이 정치를 하면 세금 내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마음이 부모에게 참고적 임금에게 향해 간다. 기온이 뚝 떨어졌다. 우리 임금님 괜찮을라 모르겠다.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 임금이 있을까요? 찾아보기 어렵죠. 저 사람 말 실수 안 하나 이렇게 보겠다가 또 터뜨리고 말죠. 뭔가 잘못하면 꼬집었네. 뭐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러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 왕이 왕을 좋아하는 나라는 있더라고요.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 그 텔레비 보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에 왕의 생일날 온 국민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왕이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남튼데 하여간 순박해서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게 아 그게 조금은 그래도 국민들이 좋아하는 임금이구나 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사일에 그런 그 온 국민이 설레고 예, 막 세금 내는 게 행복하고 이런 정치가 있었을까? 예. 이거 그 공자의 말씀은 이게 메아리 없는 그냥 혼자의 외침 아닌가? 있었다면 요임금 순임금인데 요임금 순임금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걸 하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정치했는지요. 수상적인 것만 약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는 현실성이 없고 공연물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들. 그런데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그 공자의 꿈이 있는데요. 공자의 꿈. 그거를 몸으로 실천해버린 사람이죠. 세종대왕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이죠. 세종실록 127권에 세종 32년 2월 17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옛날에 그 실록에 사람이 죽으면, 그 좀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요. 졸기라는 걸 이제 그 추모사 비슷하게 그 사람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합니다. 졸기. 아, 졸자가 이걸 안 쓴다. 졸기. 이렇게 쓰죠. 졸기. 그 돌아가신 뒤에고 기록을 합니다. 세종대왕의 졸기입니다. 임금이 영흥대군집 동별궁에서 흥하셨다. 흥하셨다는 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건데요. 처음에 영흥대군 그 집을 지을 때 명하여 한궁을 따로 집 동편에 세워서 옮겨 거처할 곳을 준비하셨다. 임금은 슬기롭고 도리에 밝으며 마음이 밝고 뛰어나게 지혜롭고 인자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지혜롭고 용감하게 결단하며 합에 있을 때 이건 이제 동궁 시절이죠. 세자 때 배우기를 좋아하되 게으르지 않아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 일찍이 여러 달 동안 편치 않았는데도 글 읽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태종이 근심하여 서적을 거두어 감추게 했는데 사이에 한 책이 남아있어 날마다 외우기를 마지 않으니 대개 천성이 이와 같았다. 저기함에 이르러 매일 사야에 사야 같은 건 새벽입니다. 면옷을 입고 날이 환하게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보고 다음에는 윤대를 행하고 다음 경년에 나아가기를
한 번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또 처음으로 집현전을 두고 글 잘하는 선비를 뽑아 고문으로 하고 경서와 역사를 열람할 때는 즐거워하여 싫어할 줄을 모르고 희귀한 문적이나 옛 사람이 남기고 간 글을 한 번 보면 잊지 않으며 정빈과 원용을 살펴 조사하여서 힘써 정신 차려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았고 문과 무의 정치가 빠짐없이 잘 되었으며 예악의 문을 모두 일으켰음에 종률과 역상의 법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던 것인데 모두 임금이 발명한 것이고 구족과 도탑계 화목했으며 두 형에게 우애하니 사람이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못했다. 신하를 부리기를 예도로서 하고 간하는 말을 어기지 않았으며 대국을 섬기기를 정성으로서 했고 이웃나라 사귀기를 심의로서 했다. 인륜에 밝았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쪽과 북쪽이 복종하고 나라 안이 편안하여 백성이 살아가기를 즐겨한지 무릇 30여 년이다. 거룩한 덕이 높고 높음에 사람들이 이름을 짓지 못하여 당시에 해동요순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왕한테 무슨 이름을 지어야 될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 같은 사람을 이름을 지을 수가 없죠. 하늘 같으면요. 그래서 해동, 조선의 요순이다. 그 이상의, 그 이외의 호칭을 지을 수 없었던 거죠. 완벽합니다. 100점짜리 정치인. 빠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좀 이 지치기도 하고 뭐 예컨대 뭐 이렇게 좀 놀기도 하고 또 뭐 술도 한잔 하고 싶고 뭐 온갖 그런 걸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좀 불가사의합니다. 아마 하늘이 주신 우리나라에 주신 선물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뭐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릴 때 독서광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되게 왕이 이제 있는데 왕이 셋째 아들 아닙니까? 셋째 아들이면 첫째가 있다고요. 오래오래 살아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불순한 무리들이 첫째 아들을 옹립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온갖 술수를 다 부려서 반란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왕되면 자기들도 덩달아 이제 세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형들이죠. 형들하고 어떻게 우애 있게 지냈던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엄두를 못 냅니다. 아마 그렇게 한 거는 세종대왕밖에 없지 않았을까. 예. 그전에는 영조 같은 사람은 오래 살긴 했는데 그 형이 경종이거든요. 그 경종 독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알기가 어려운 건데요. 근데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임금이 잠재에 있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하지 않아서 일찍이 가벼운 병환이 있을 때도 오히려 독서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작은 그 환관을 시켜서 그 서책을 다 가져다가 감추게 하고 다만 구양수와 소식의 글만 곁에 있었는데 그 책도 다 읽으셨다. 즉위하심에 이르러서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비록 수라를 드실 때도 반드시 책을 펼쳐 좌우에 놓았으며 혹은 밤중이 되도록 힘써 보시고 싫어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근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궁중에 있으면서 손을 거두고 한가롭게 앉아 있을 때는 없다 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경적에 널리 통하시었고 경적은 이제 경전, 서적 이런 겁니다. 심지어는 본국 역대의 4대 문적에 이르기까지 4대 문적은 이제 중국의 그 역대 외교 문서죠. 보시지 않은 것이 없었고 또 근신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서적을 본 뒤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없었다 라고 하셨으니 그 총명하심과 학문을 좋아하시는 것은 천성이 그러셨다. 머리까지 좋아 총명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기억해버리는 저는 굉장히 둔한 것 같아요. 뭐 책 읽어도 기억도 잘 못하고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건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뭐 형 누구누구는 몇 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사람도 기억을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틀 같이 놀았는데 한 달 후에 얼굴 보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저는 상당히 잘 기억력이 둔한 것 같은데 어릴 때 엄청나게 독서를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 세종대왕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읽었느냐 무슨 책이든 막 닥치는 대로 읽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줄 하나 건너뛰고 보면요. 경서를 구두점을 찍으면서 해석하는 것으로는 학문에 유익함이 없다. 반드시 마음속의 공부가 있어야 곧 유익함이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 사람은 책을 읽었다. 라고 할 때, 아, 나 그 책 다 읽었어.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한다는 소리입니다. 논어를 읽었다 그러면, 학이 시석지 불영여로, 배우고 익히니까 또한 절 기쁘지 않느냐. 난 해석됐죠. 논어 해석했다. 유봉자원방내 불영 낳고, 벗들이 먼 곳에서 오니 또 즐겁지 않느냐. 인부지 불욕군자 남들이 몰라줘도 화가 안 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그거 다 알았다고요. 뭐 외웠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학문을 하는데 기뻐서 정신이 없냐. 아니 짜증날 때도 있지. 그러면 그건 읽은 거 아니죠. 그 읽은 거 아니라고. 그 내용이 몸에 배야 비로소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학자들이 많은 걸 읽어도요. 심지어 불교 학자가 참선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선 해봤니? 한 시간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논문 써서? 아니 참선해 한 논문 쓰느냐? 머리로 쓰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참선한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공자 인사상으로 박사 받았다. 전혀 어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상을 안 게 아닌 거죠. 알았다는 건 인해져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세종대왕이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제 꼬집어서 말하는 거죠. 책을 읽을 때는 그걸 읽고 해석했다고 읽은 거 아니다. 그 내용이 자기 것이 돼야 읽은 거다.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것이고 본성이 착하다는 거다.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본성이 착해져야 성선설을 아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요. 학자들의 독서 방법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학자들이 저렇게 글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죠. 학자들이 저렇게 글 읽으면 안 돼. 예. 이것이 내가 학자들에게 걱정하는 점이다. 글을 저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서오경과 백가의 모든 역사에 어찌 한결같이 숙지할 수 있겠는가. 사서오경 다 떼고 뭐 제자 백가 다 떼고
또 통감 뭐저 자치 통감 다 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는 아무리 천재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정말 박남강기 모든 걸 다 읽었다. 그걸 막 서두를 읽고 기억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학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종대왕이요. 지금 학자들이 사소우경을 두루 익히고자 하지만 소득이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사소우경 다 읽어도 소득 없다. 반드시 정밀하게 숙지하여요. 꿰뚫어 보고자 한다면 어느 한 경전에 전심하는 공부만 한 것이 없다. 이게 세종대왕이 터득한 방법입니다. 사서오경 다 읽는 것보다가 중령이면 중령, 논어면 논어, 맹자면 맹자 하나를요 깊이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큰 나무 보면 여기에 막 잎들이 이렇게 돼 있죠. 나무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잎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잎들이요. 이거 뭐 수로 셀 수도 없는데요. 이 잎들을 다 파악을 하려면 밤새도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 조사하다 보면 이쪽 거 모르겠고 이거 조사하면 이거 모르겠고 뭐 엄청나게 바쁘게 잎들을 조사해도요. 결국 잎 다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도 질문하면 아 그건 내가 미처 모르겠다. 집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죠. 논어에 공자한테 질문했을 때 그런 대답이 있었나요? 예수한테 질문했더니 아 그건 내가 모르겠다. 그런 게 없었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꿰뚫을까요? 이 많은 걸. 방법은 있습니다. 요 입 하나를 꿰뚫어야 돼요. 하나를. 이 하나를 파고들면요. 용의 다가 아니거든요. 이 뿌리, 잎이 있죠. 뭡니까? 가지가 있죠. 또 더 파고들면 이 줄기가 있죠. 또 더 파고들면 이 원둥치가 있죠. 또 더 파고들면 뿌리가 있죠. 이 잎 하나를 파고들어서 여기까지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잎들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깨어져 있죠. 일이관지. 하나를 다 끝까지 나가면 모든 것을요, 꿰입니다, 하나로. 그럼 이게 다 그냥 알아집니다, 이게. 하나, 그래서 사람도요, 사람 사는 것 맨날 조사해도 다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파고들어야 됩니다. 파고들어서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들어가면 하늘 마음이 있거든요. 하늘 마음 알아버리면 세상 이치 다 통해버립니다. 하늘 마음은 모든 물체에 다 있거든요. 하늘 마음은. 조사 안 해도 압니다. 새부치는요, 여름에 늘어납니까? 쭈그러듭니까? 늘어나죠? 어떻게 알죠? 새부치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하나잖아요. 나는 여름에 아, 더워 이러죠. 겨울 때 어추고 이러죠. 새부치도 똑같아요. 내가 새부치를 두들기면 새부치가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한테 덤비면 싫잖아요. 새부치도 똑같죠. 내가 야 임마 그러면 니 뭐야 이러죠. 새부치를 때리면 저도 나를 때립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새부치만 그러냐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늘 마음을 탁 터득을 하면요. 다 하늘 마음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다른 물체에 존재하는 것이 다 꿰뚫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 있어서요. 이런 것도 마음이 있고 이런 것도 마음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면 저도 나를 싫어합니다. 야, 이런 게 진짜 이게 따분하다. 보기도 싫고 왜 여기 있냐. 이런 걸 며칠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없어집니다. 깨지거나요. 떨어져가지고 부서지거나. 그거 한번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애지중지하면 그 10년이 있어도 그 자리에 그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물도 달라진대요. 물 그 내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물도
아름다워진대요. 분자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요. 근데 험악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막 일그러져 있대요.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거죠. 모든 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디 가도 인기 있고 사람들이 잘 그 사람을 다 잘 따르고 좋아한다. 그건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저 사람은 어디만 가도 사람들이 자꾸 거부한다. 그 사람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기가 그 뭡니까? 짜증내고 싫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 위치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완전히 터득하면요. 나머지 그냥 깨지는 겁니다. 일이관지. 이걸 세종대왕이 글 읽는 방법에서 터득을 했는데 당시 학자들은 많이 아는 걸로 갖고 뽐낸다고요. 난 사서삼경 다 뗐어. 이러면 와 이렇게 또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학자들보다 세종대왕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지금의 유자들은 이름으로는 경악을 한다고 하지만 본질을 궁구하여 마음을 바르게 한 선비는 듣지 못했다. 경악을 한다고 하는데 경악을 하는 것은 경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요. 성인의 말씀은 말 자체는요. 표출된 겁니다. 표출된 거는 이 입들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고 이렇게 귀로 들리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성인의 말씀도 그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처럼 이렇게 드러난 거라고요. 근데 말씀 중에는 말 인간의 말 중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말도 있고 거짓말이 들어있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들어있는 저 사람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위에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게 사기인지 아닌지 그 저기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한테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아주 맵시 있게 아주 그 막 목소리도 탁 깔아서 또 황혼이 이렇게 지는 그런데 그 창가에서 분위기 있게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 이제 되게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그건 사기꾼인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자기가 욕심에 갇혀 있으면 사기꾼도 다 욕심 부리는 사람들인데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서 알고 나면 이거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바로 압니다. 아 저거는 사기다. 저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제 논어나 이런 경전을 읽어가지고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저 사람 말이 논어에 있는 말하고 통하면 그 좀 믿어도 되고요. 반대로 자꾸 말하면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 이 경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악은 성인의 말씀인데 이 성인의 말씀을 읽고 해석했다고는 아는 게 아니죠. 읽고 해석하면 이 말은 성인의 말은 하늘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말은 그때 당시에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하늘 마음인데 그때 당시에 필요한 말을 하죠. 애가 밥 안 먹고 있으면 예, 밥 먹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애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면 예, 쉬었다 해. 이렇게 그때그때 말이 필요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 그때 그 말은 하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좀 너무 많이 먹는 듯하면 그만 먹으라고 말한다고요. 그 엄마가
하늘도 마찬가지고 좀 배가 배부르다는 느낌이 약간 들면 그만 먹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밥 먹으라는 말이 하느님의 말이야라고만 알면 시도 때도 없이 밥 먹겠죠. 그래가지고 배탈 나서 죽는 거죠. 그건 뭐냐? 성인의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말이라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표현된 건데 이 말은 상황이 다르면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요. 상황이 다르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학을 읽고 이것만 이해했다. 그거는 머리에서는 이해했는지 몰라도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박사인데 아는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인의 말씀을 말로만 읽지 말고 그 말에 담겨 있는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늘 마음을 알면 그 하늘 마음으로 어떤 상황을 보면 거기에만 하늘은 모든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아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예컨대 그 더울 때 공자가 더운데 그 이 아이가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얘야 그 부채라도 부채드려야 효자지 효도지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제 부채드리잖아. 아 그럼 이 사람은 뭘 알았냐? 부채드리는 게 효도다. 그러면 겨울에도요 아버지만 보면 부채들고 따라가는 거죠. 고백이 모르죠. 그거는 성인의 말씀 때문에 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성인이 부채드려야 효도지 그 말에 의미를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늘 마음이 있거든요. 하늘 마음은 부모를 건강하고 잘 살게 해드리고 뭐 이런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겨울에는 난로를 들고 간다고요. 성인은 부채야 효자지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난로 갖고 갈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그 경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늘 마음을 갖고 이제 알게 되면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야 경을 읽은 사람의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요 말만 읽은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굉장히 고지식해집니다. 요새도 말만 아는 사람이 유림들 중에도 뭐 비일비재한데요. 뭐 제사 음식 이런 거는 그 꼭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자고 그러는데요. 그 제사 음식은 그 제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못 먹고 먹고 싶어 못 견디는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안 먹는 음식을 막 만들어 놓잖아요. 버리는 음식. 그거는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죠. 의미를 알면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한 사람이 막 그 자기는 그걸 아니까 제사상에 그 고급 이 뭡니까? 저 광어회 안 갖다 놓고 최고급 화이트 와인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제사에 쓸어오려고 그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다음에는 다음 제사는 또 빨리 기다려진다. 그래서 제사는 축제, 파티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걸 의미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한다 그러면 가르침을 오히려 죽이는 게 되죠. 그래서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 본질을 궁구하여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선비 없더라. 예. 세종대왕의 정치 목표.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란 정치는
바를 정자,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손이고, 손에 이렇게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면 정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사람. 그건 정치 못하죠. 바른 길로 안내하는 사람은 자기가 발라야죠. 옛날에 어떤 수당훈장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바담풍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바담풍 그러잖아요. 야 임마 똑바로 발음해. 발음이 그게 뭐야. 바담풍을 제자를 또 바담풍 그러잖아요. 그거는 스승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바람풍이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건데요. 바르게 그 인도하는 건데 어떻게 어떤 세상을 만드는 게 가장 바른 세상인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홍익인간을 건설하는 겁니다. 대동사회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 국민들한테 최고의 선물이 뭘까?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부로서 한번 해보겠다. 그럼 국민들한테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을 어떻게 만드는 게 최고 선물이 될까요? 돈 많이 주는 거, 첫째.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 두 번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 일자리 없으면 뭐 공무원이라도 많이 뽑아주는 거. 세 번째, 부처님처럼 만들어주는 거.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그 해답이 딱 나와 있죠. 부처님처럼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죠. 온 국민을 부처님 만들려면 부처님 아닌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예 그거는 할 꿈도 못 꿔야 돼. 그렇죠. 돈 많이 주는 거는 불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돈은 많아질수록 욕심이 더 커져서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돈 욕심이 자꾸 더 생겨서 욕심이 없어야 저 행복해지는데 욕심이 자꾸 불어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불행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융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리고 융은 높이 솟아야 됩니다. 낮은 차원에서 평화로우면 안 되고 공평하면 안 되고요. 모두가 넉넉한 상태로 평화로워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평은, 그, 공평이라는 것은요, 어떤 게 공평이냐면, 그, 똑같이 분배한다. 이건 공평이 아닙니다. 형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병원비가 많이 들고, 동생은 건강하다. 형은 또 애 학비도 돼야 된다. 그럼 형한테는 분배를 많이 해줘야 되고 동생은 적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동생이 가만히 있나요? 왜 똑같이 안 해주냐? 난리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공평해줄 수 있을까요? 똑같이 나누면 형이 또 몹시 서운하겠죠.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면 형제가 다 만족할 수 있느냐? 형제가요, 욕심이 꽉 차 있으면요, 어떤 방법을 써도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 안 합니다. 그걸, 그, 형과 동생 중에 아예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하나는 만족하겠죠. 하나는 이제 완전히 막 아주 죽을 상이지만, 그러면 하나한테 다 주면 그때는 만족하는데요. 또 다 받는 순간 더 커져 있습니다. 욕심이. 그럼 남의 거, 옆집의 거까지 또 뺏어가야, 줘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이라는 것은 욕심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럼 욕심이 없어지면 형과 한 마음이 되잖아요. 형과 내가 하나잖아. 그럼 동생이, 형은 이러이러하잖아.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애도 학비도 해주고, 형님 더 가져가세요. 그럼 동생은, 형은 또, 야, 니는 아직도 젊으니까 앞으로 쓸 일이 자꾸 생길 거 아니냐, 또.
동생을 주고 서로 이제 그래서 밤 되면요 이 농사 지어가지고 형은 동생 집에 들고 가고 동생은 형 집에 들고 가고 옛날에 그런 게 우리 어릴 때는 교과서에 있었잖아요. 요새는 아마 그거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요새는 없을 겁니다. 왜냐? 그거 싫으면 애들이 저런 바보가 요새 세상에도 저런 머저리들이 있네. 이렇게 현실성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일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제로가 된 것이 평입니다. 평. 평화라는 것은요. 이게 코고요. 이게 입인데 여기 인중이 있죠. 여기 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평자가 그런 거죠. 안도의 숨을 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긴장하고 있으면 평화 아닙니다. 우리 평화조약 맺자. 그리고 남북이 지금 전쟁을 안 하니까 이게 평화냐? 아니죠. 긴장 상태지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안심할 수 있는 100% 안심할 수 있는 고향 가서 부모 방에 들어가면 100%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버스 제끼고 이래도 소문날 일 없고요. 그래서 후 숨소리가 달라집니다. 후 이럴 때 그게 평화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마음이 후 이렇게 완전히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융자는 높은 상태로 모두 부유한 상태로 그렇게 평화로워지는 거. 이게 융평인데요. 세종대왕은 이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처님 마음이 돼야죠, 다들. 그리고 경제가 넉넉해야죠. 최고의 정치 목표입니다, 이거. 지금은 이런 정치 목표를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니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되도록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6번에 인구는 대천이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천이물.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린다.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만물을 다스립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그럼 다스린다고 할 때 치물 해야 되는데요. 지인 치물 해야 되는데 치가 아니고 리입니다. 이거 아주 특징입니다. 그럼 리는 뭐냐? 리는요? 이거 구슬인데요. 그 구슬은 옥이죠, 옥. 옥의 무늬, 이걸 리라고 하죠. 옥의 그 리는, 그 무늬는 헝클어진 게 없습니다. 질서정연합니다. 사람의 머리도 헝클어지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헝클어지죠. 머리 길어지면서. 머리에서 날 때는 질서정연하게 나가지고 여기서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그 헝클어져 버렸으니까 본래대로 질서 있게 되돌려야죠. 그래서 발, 머리를 되돌린다. 이게 이발인데요, 이발. 그래서 이 머리를 여기 가지런히 이렇게 손질해서 원래의 모습대로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하늘의 뜻대로 질서정연하게 그 생겨 먹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근데 인간이 이거를 헝클어 놨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농민인데요. 그 농민이 자기가 이제 농사를 아주 독특하게 짓는 농민입니다. 그 비료니 농약을 일체 안 써고요. 그래서 다들 거짓말이다, 황당하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황당무계당이라고 그 당수래요, 자기가. 황당무계당 당수. 그래서 황당무계당 치면 나옵니다, 그 사람. 그리고 내기도 한대요.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치고 내가 농사 잘 지을 수 있다. 내기에서 이겼대요. 근데 그 황당무계당 들어가서 주문하면요. 비싸게 안 주고 그 옵니다. 뭐 이, 그 음식 같은 거. 식재료 이런 거 다 보내줍니다. 이 무슨 그런 분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연 상태로 되게 돼 있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벌레가 먹으니까 벌레하고 나눠 먹으면 되는데요. 더 먹으려고요. 농약을 치는 거죠. 농약을 치면 이제 그 농약 오염된 것을 인간이 먹잖아요. 인간이 또 병이 들죠. 이 뒤엉키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뒤엉켜버렸는데 그분 말씀이 지구를 보존하는 최고의 방법은 인간을 없애면 된대요. 그럼 지구는 보존된다. 일리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헝클어 놨잖아요. 이 헝클어 놓은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자. 그게 니입니다. 니 물. 이 인간만 되돌려 놓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래서 치인이 아니고 이인. 치인이 아니고 치는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다스린다는 것은 물 관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홍수 한번 터지면 뭐 세상 절단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물을 이렇게 그 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이게 이제 그 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치라는 거는 이게 물 관리하는 건데요. 세종대왕에서는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을 본래 마음으로 되돌리고 이 세상을 본래의 질서 있는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을 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하늘이 원래 그래 놨다, 이 세상을. 근데 인간이 하늘의 말을 안 듣고 헝클어 놨으니까 내가 하늘을 대신해서 그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는 거다. 그럼 하늘이 되돌리지 왜 당신이 되돌려야 되느냐? 그 하늘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헝클어져 있는 사람을 되돌리게 하는 그 말을 못하고 되돌리도록 행동으로 못 옮깁니다. 하늘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느낌으로 전달합니다. 느낌으로 전달을 계속해도 인간이 욕심이 생겨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작용을 안 하니까요. 점점 더 엉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으니까 바로잡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이 가능하죠. 그것이 임금이죠. 그래서 임금이란 뭐냐?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바로잡는 것. 이게 정치의 기본입니다. 정치학 개론은 이 원리대로 나가야 됩니다. 정치학 개론은요. 지금 서양의 정치학 개론은 뭐 완전히 이런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치학이 나와야 되겠죠. 세종대왕의 국가의식과 외교. 국가의식과 외교. 국가의식을 보면 논의에 온고의 지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새로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요. 새로운 세계를 알아야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인도를 하죠. 그러니까 정치의 목표는 오늘에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그 방향을 틀어주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이 방향을 틀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이 진리의 표준인데요. 한강물이 있다, 여기에. 이 한강물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저기 한강물 이렇게 보면, 여기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디서 왔나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 왔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왔나를 보면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는 최소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면
단군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확실하죠. 요시아 역사학자가 단군을 부정하는데 난 그건 너무나 자료가 많습니다. 단군에 대해서요. 그래서 단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종대왕도요. 그래서 단군의 사상, 단군의 정치의식, 내용을 알면 그것이 어떻게 흘러왔다는 걸 알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단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먼저 단군의 사당을 바로잡았습니다. 단군 사당을요. 세종대왕은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단군의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의를 남양으로 배치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단군의 사당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도중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기자사당이 생겼습니다. 기자사당. 기자가 왜 생기냐. 기자가 중국에서 왔다니까. 중국 사람을 높이느라고. 기자사당이 생겼는데 이게 신의가 이게 이제 북쪽에서 동쪽, 저 남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신의가 제일 주인입니다. 여기 기자 신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신의가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당군 신의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단군 사당을 새로 건립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당군의 위패는 기자의 사당에 기자와 함께 모셔져 있었는데 기자의 신의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있고 당군의 신의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있었으니까 기자의 신하처럼 돼 있는 거죠. 모양이. 위패의 위치로 보면 기자가 황제이고 당군이 제후인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연후는 중국의 사신이 기자의 사당에 다녀간 뒤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기자 당군이 중국 사신이 한 거죠. 그 왜 이 당군이 제일 황제 자리냐 이거 말도 안 되면 했겠죠. 이를 향 당군 진설도에 근거하여 당군의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의를 남양하도록 하여 당군에게 따로 제향하게 했습니다. 이 국본 나라의 근본을 바로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죠. 이는 물론 사원서 주부 정척의 주청을 인간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척의 견해이고 세종대왕은 정척의 견해를 따라만 간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척이라는 사람이 세종대왕의 사당을 따로 만듭시다. 그때 분위기는요, 이성계 이래로, 태종 때 이래로 중국 중심으로 확 바뀌고 우리 건 다 없앴는데 책이고 역사고 다 없앴는데 그러면 태종 같은 분위기로 있으면 당군 사당 만듭시다 말할까요? 못하죠. 그러면 세종 자신이 당군 사당 만들어 그러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그럴까요? 세종이 당군 사당 만들어 왜 그 말을 안 합니까? 예? 세종대왕은 눈치 보고 싶진 않지만 그래버리면 반대파, 채말리 이런 게 바로 고자질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세종대왕이 위태로워진다고요. 견책받아서 왕자리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분위기를 알고 정척이라는 사람이 당군 사당 복원합시다. 공개적으로 안 하고요. 조용히. 조용히 했을 겁니다. 이는 물론 사원서 주부 정척의 주청을 인간 형식을 취한 것이지만 세종대왕의 결정입니다. 세종대왕 12년에는 당군의 사당에 있는 당군의 신이, 그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패. 거기에 조선 후 당군지위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조선 후 당군 지위. 조선 제후. 조선 나라의 제후. 무슨 소리야? 왜 당군이 왜
재후냐? 당군이 황제지. 후자 지우죠. 자리, 이거는 위자 지웁니다. 왜 자리 위자를 지우느냐? 이거는 남의 사당에 있을 때 자기 자리라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리가 뭡니까? 이건 그냥 자기 집인데, 남의 집에 있을 때 내 자리 이거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군 조선 딱 이렇게 썼다고 해요. 아, 조선 당군 이렇게요. 당군, 조선 당군 이렇게요. 조선 후 당군이 아니고요. 세종대왕의 그 조금만이라도 세종대왕의 역사를 알면, 지금 학자들이 당군은 없다, 그거는 전설이고 역사가 아니다 소리 할까요? 세종실록 한번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학자가 세종실록도 안 읽으면 그건 역사학자 자격이 없죠. 조선 당군으로만 쓰게 했다. 예조에서 올린 것을 세종대왕이 인간 형식을 취한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세종대왕의 결정이죠. 세종대왕은 모건의 사상을 접했고 행촌의 당군 세기도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대왕이 당군에 관심을 보였으므로 행촌의 손자인 좌의정 이원공이 소개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군 세기 이런 거 우리나라 역사,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 옛 역사 그거 그거부터 확실히 하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렇게 소개했겠죠. 근데 이런 게 왜 그 공식적으로 안 나타나 있느냐? 그런 게 드러나면 다칠 사람이 많습니다. 그 좌의정도 물론 다치고요. 그거를 중국에 고자질할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아마 비밀리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만약 당군 세기를 접했다 하더라도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군 세기를 읽어보니까 말이야, 그럼 당군 세기 없어집니다. 오늘날에까지 전해지지 않겠죠. 당군 세기에는 조선이 천자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고 중국이 조선에 조공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약 당군세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경연해서 윤독이라도 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당시의 학자들과 신료들은 이미 주자학에 갇혔어요. 주자학 이외에는 다 배척을 했죠. 주자학 이외에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경연해서 역사학을 공부하기로 했을 때 주자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려 했을 때도요, 중국의 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마릴리를 위시한 신료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불교를 용인하려 했을 때도요, 심각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당군 세기를 공개했다면 국내에서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명나라에 고자질했으라도 막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 심각한 외교 문제까지 일어났을 것이다. 세종대왕이 위패에 있는 당군의 호칭을 바꾸는 것도 예조에서 올린 것을 조용히 처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요, 당군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에 평양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그 우리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상제 환인의 서자 웅이 하늘에서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강림하여 주 우리 역사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군세기에 있는 또 태백일사 그런 데 있는 당군세기에 있는 그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읽고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그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우리 사상이니까요. 그러면 폭이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세종은 원래 천재인데다가 그런 폭넓은 것이 그런 그 천부경 당군세기를 다 섭렵해서 소화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삼일신고
또 천부경은 거대한 그 바탕이다.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대한 바탕이다. 여기에서 이제 건물들이 세워지는데 이 바탕을 깔고 있으면 어떤 건물도 다 꿰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세종대왕 때, 이제 태종 때 이미 이거 지우기를 시도해가지고 주작이고, 요게 주작이면 주작 외에는 이게 이걸 지우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작에 갇혀서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요런 상태가 됐는데, 태종 때 이미 이걸 지우기 시작했죠. 우리 고대의 사상을. 그런데 세종 때는 비밀스럽게 이걸 공부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다 복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을 다 용납하는 거대한 그릇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죠. 그 한글을 만드는데요. 한글.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한글을 만드는데 훈민정음을 반포했을 때 기록한 정인지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여서 삼재의 도리를 담아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옛사람이 소리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옛사람이. 그게 그 제가 여기 그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글자. 이게 단군세기에 들어있습니다. 3대 단군, 가륵 단군 때. 그러니까 단군은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임금님이라는 뜻입니다. 군은 군이 아니고 임금이고요. 임금. 단은 단이라고 안 해서 발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박달나무니까 박달, 배달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박단군이 배달임금. 그러니까 임금은 다 배달임금이죠. 그래서 배달임금의 이름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당군은 가륵입니다. 가륵. 가륵 당군 때 을복이 을보륵이라는 신화가 있는데요. 뛰어난 신화인데 그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 이걸 이제 가림토 문자라고 하는데 그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다. 천지 자연의 소리를 본따서 글을 만들었다. 바로 을보륵의 가림토 문자인데요. 을보르기에 가림토 문자다. 왜 안 밝혔을까요? 밝히는 순간, 예. 당군 세기를 비롯해서 요 관계되는 책은 다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운명이라서 극비에, 이제, 한글 창제 자체는 극비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했다가는요, 그건 도중에 뭐, 끝났을 거죠. 그래서 그 고대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큰 비전을 제시할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한테 있는 지혜로운 그 바탕 이거를 터득해서 그거를 활용해야지 과거의 건 싹 버렸다. 싹 버리고 지금 새로운 걸 해보자.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둑 두려고 하는 사람이요. 나는 뛰어난 사람이니까 과거의 바둑 선수들 그거 싹 버리고 내가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빠른 방법은 과거에 연구한 사람들 그 업적을 그거를 다 섭렵해가지고 그 토대로 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라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도요. 내가 올라가면 되지 뭐. 그래서 내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아마 잘 못 올라갈 겁니다. 헤매다가 끝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에 올라갔던 사람 기록 있잖아요. 등산로라고 하는 거. 그 등산로 기록을 따라 올라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개척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건 바보 짓이나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앞으로 글자도 만들고
뭐 새로운 뭘 할 때요. 과거에 우리의 그 축적된 자료와 업적이 있다고요. 그걸 제일 빨리 많이 알고 활용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저기 28년에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음악을 균화라고 했죠. 이것도 당군세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당군세기에 균화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따온 거죠. 근데 따왔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하면 또 문제되니까요. 근데 그 음악 이름이 균화인데 이거는 보통 철학이 아닙니다. 균화라는 게. 화지, 화는 이제 이게 그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화지 천균, 천균을 가지고 모든 걸 조화시킨다. 천균이라는 건 그 하늘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고루고루 이렇게 조화롭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지상에서 보면 뭐 불공평하거든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고 뭐 다 똑같지 않고 이런데 올라갈수록 뭐 극히나 극히나 똑같습니다. 비행기 타고 보면요. 1m 80짜리, 1m 60짜리 차이가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막 올라가서 보더라도요. 그럼 내가 비행기 위에서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어도 내가 키 작다고 억울해하고 안 그럴 것이죠. 그죠. 극히나 극히나. 그죠. 별로 그게 뭐 탓할 거 없다고요. 그래서 하늘로 쭉 올라가면 모든 것이 고르다. 그 마음에서는 이 갈등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조화롭게 된다. 그것을 이제 균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마음이 되면 갈등이 없고 모두가 이렇게 조화롭게 보이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사건이 터져도요. 대응하는 사람이 다 다르죠. 저런 놈은 안 쳐죽이고 왜 놔뒀냐고 막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뭐 좀 그렇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괜찮구만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건 판단이 다 다른데 그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은 거기에 빠진 사람이고 또 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 반대파에 또 빠져있는 사람이고요. 그냥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조화로운 차원이 좀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렇게 이거는 옳고 저거는 나쁘다 이렇게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고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하늘까지 가버리면요. 그 이 어떤 마음이 돼버릴까? 하늘 마음이 되면 그래서 엄마 마음처럼 돼버리는데 자녀들한테 포용하는 마음,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 포용한다는 건 맞춰주는 마음입니다. 맞춰주는 마음. 그러니까 그 애가 엄마 나빠 이러면 엄마가 맞춰주죠. 제일 빨리 맞춰주는 게 뭡니까? 그래 내가 나빠. 이게 제일 평화롭다고요. 요놈이 엄마 보고 이러면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 있죠. 이게 최고의 조화로운 건데 그게 하늘 마음이 아니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종대왕한테 와가지고 그 작은 나라가 말이지 그래 작어. 이거는 정말 작은가요? 맞춰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면 중국이 큰 나라야? 점도 못 찍을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크냐? 우리나라도 뭐 큰 나라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내가 아무리 작아도 몸이 작은 거지 마음은 하늘 마음이니까 하늘 마음에서 보면 힘 자랑하는 사람 다 우스운 겁니다. 그 힘이야 뭐 힘 세다고 자랑하는 사람 소한테 절해야지 그러면요. 왜 사람이 그 힘 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땅이 크다 그것도 우스운 거고요.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균화라는 말 쓰는 거 보면
세종대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요게 세종대왕의 기본이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세종대왕의 이제 정치 철학을 좀 보죠. 세종대왕의 사상, 애민정신 이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죠.